행복한 우리 목요 온라인 훈련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된 훈련의 자리에 부르셔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며 빈 곳을 정복할 영적 달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방향 맞추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현장과 빈 곳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목요 온라인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미리 성취 현장화의 응답입니다. 미리 본 사람은 미리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는 사람은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가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미리 성취하는 거죠. 그 성취의 현장화입니다. 오늘 어디서 현장화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21년도, 우리 2021년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이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도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근데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 제목을 잡아도 그것을 실제 성취하는, 그러니까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기도 제목을 잡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이 모든 언약들을 어디에서 성취하시느냐, 그게 바로 오늘 현장이라는 겁니다. 현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현장을 응답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뭐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본부 원단이 바로 응답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장 많이 외쳤습니다. 또 그리고 나름대로 현장을 놓고 몸부림도 치고 고민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캠프도 하고 재작년에 우리가 지역지역마다 캠프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락방도 하고 나름대로 현장을 많이 뛰었죠. 왜 현장이냐? 우리 다락방 운동은 결국 현장 운동입니다.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 모든 종교, 단체, 교회 다 현장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번에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2021년도에는 현장을 더 많이 뛰고 또 현장을 더 많이 가고 그렇게 하자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응답의 현장.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예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딘가? 그 현장이 바로 빈 곳이랍니다. 빈 곳의 현장. 그럼 도대체 어디가 빈 곳이냐? 이 빈 곳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보니까요, empty pla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곳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비어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어디요? 현장, 빈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가기 이전에 더 중요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냐? 너희는 가서. 그럼 너희가 과연 누굽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 너희란 말은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함께 보았고 심지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렇다면 가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그 빈 곳의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로 의심하고 있는, 불신앙하고 있는 제자들. 바로 누굽니까? 우리 개인 자신을 얘기합니다. 빈 곳 어디를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느냐? 개인은 누굽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내 자신의 빈 곳.
나의 빈 곳, 나에게 있는 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있는 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화가 되지 않은 곳이에요. 영적으로 비어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비어있는 곳이 뭐죠?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옛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옛 상처, 과거의 상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 갈등, 고민, 감춰놓고 덮어놓고 숨겨놓은 부분들, 그게 결국 뭐가 되죠? 불신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은요, 말하는 거는 갑자기 말하지만 그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는 아주 깊은 곳에서는요, 과거의 상처, 실패, 연약함, 갈등, 지금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요,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아직까지 나에게 복음화되지 않은 영적으로 비어있는 곳이라. 그게 바로 예틀입니다. 즉 그 예틀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까지 했지만은 아직도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빈 곳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이 빈 곳을 그대로 그냥 버려두면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빈 곳에 내가 가진 상처, 내가 가진 절망, 내가 가진 분노, 내가 가진 이 연약함, 낙심,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완전히 고착화돼가지고 굳어져가지고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2021년대는요, 치유를 한 거예요. 뭘 치유해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을 치유하고, 불신자를 치유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237을 치유하고, 맞습니다. 그 세상과 불신자와 237을 근데 누가 치유해야 됩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치유하기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의 빈 곳을 먼저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일 집중훈련, 이제 2월 22일 월요일부터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의 빈 곳, 나를 복음화시키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땅끝의 빈 곳에 당당히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0일 집중 훈련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빈 곳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내 자신도 있지만은 우리 가정의 빈 곳을 봐야 됩니다. 가정의 빈 곳. 가정의 빈 곳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가정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피 묻은 언약을 붙잡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피가 흐르는 그 가죽옷을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한을,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언약 놓쳐서 완전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 한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세월이 지난 후에 언약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 결과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실패해버렸어요. 예배 실패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빈 곳이 어디였죠? 가인이었고, 가인. 그 가인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가정에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터질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사건 왜 터졌죠? 빈 곳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렇습니다. 빈 곳을 내버려두면 반드시 거기에 재앙,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요, 결국 문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가정에 빈 곳이 있었어요. 그 언약, 시대적인 네피림을 살릴 그 방주의 언약을 붙잡은 노아 가정에 빈 곳이 있었다니까요. 그 빈 곳이 어디입니까? 이 언약에 전혀 관심 없는 아내, 방주 짓는 일에 전혀 관심 없었던 두 아들과 며느리, 그 빈 곳이었습니다. 물론 노아가 붙잡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방주의 구원의 역사에 아들 두 명과 며느리와 아내는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빈 곳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때로는 가정에 왜 아픔을 주십니까? 빈 곳을 보라고, 빈 곳을 치유하라고. 왜? 드러나야만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가정 보십시오. 그 야곱의 가정의 마지막 막내 디나, 이 디나가 이방인 동네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디나가 어떻게 보면요, 언약이 확실치 않았던 거예요. 그 왜 이방인 땅에 놀러 갑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겠다고
당장 복수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이방 족속들하고 친족을 맺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하도록 표피를 자르도록.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떡하죠? 기회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목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온 이방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정을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우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아내가. 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에게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가정의 빈 곳을 보게 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빈 곳을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빈 곳이 어디입니까? 현장의 빈 곳이 있습니다. 현장의 빈 곳 어디입니까? 우리의 구역, 우리의 지역에 빈 곳이 있어요.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나의 현장의 빈 곳이 어딜까? 우리 구역의 빈 곳이 어딜까? 우리 지역의 빈 곳이 어딜까? 이 빈 곳은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되는 곳, 가면 막 역사가 좀 일어날 것 같고, 가면 막 응답이 확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장에는 관심이 있지만, 비어있고 방치되어 있고 죽어있는 곳에는요,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장의 빈 곳은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유일성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배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장결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이 누구죠? 새가족. 새가족은요 완전히 빈 곳 중에 빈 곳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새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 성도들도 지금 예배 다 못 오고 있잖아요, 10% 때문에. 또 온라인에 묶여가지고 예배 쉽게 못 오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새가족이 이 코로나에 교회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합니다. 여러분, 뉴스 댓글 보십시오. 전부 다 교회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가족이 오고 있다니까. 그 지난주에 우리 교구에도 새가족이 왔습니다. 한 분은요, 오빠가 필리핀 클락에 있던 이 오빠한테 좀 연결을 시키고 싶은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될까 찾다가 우리 교회를 우연히 발견하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미리 홈피에 들어가서 팔라완 선교센터를 보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왜? 클락하고 가까우니까 오빠 좀 연결시키려고. 이 새가족인데 알고 보니까 선교에 관심 있고 마인드가 있어요. 이런 새가족이 왔다니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일단 우리 이번에 또 그 회미피아 다니는 직원이 우리 교구로 연결이 됐어요. 새가족으로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의 아내가 누구냐면 일본인이에요. 얼마 전에 출산해서 아기가 있습니다. 두세 살 된. 아니 다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안 했는데 우리가 소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연결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에요. TCK 가정입니다. 237.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에 전혀 무관심하잖아요. 누가 왔는지. 우리 교구에 새가족이 누가 왔는지. 우리 지역에 새가족이 누가 왔는지 몰라요. 전도한 사람 외에는요. 관심 없습니다. 2021년도 정말 빈 곳 중에 빈 곳이 어디입니까? 새가족. 우리 구역 식구들 혹시 힘든 사람 없느냐? 어려움 당한 사람 없느냐? 지금 낙심해서 힘 빠져있는 사람이 없느냐? 구역과 지역에 빈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쳐져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빈 곳을 하나님은 살리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포럼하다가 이 남자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뭐를 잡았냐면 일주일에 반드시 한 곳 이상 신방하기. 일주일에 반드시 한 명 이상 팀 사역하기.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았더라니까요. 올 한 해 21년도 기도 제목 속에 있었어요. 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코로나 속에 사람 만나기 쉽지 않고 또 직장 얼마나 치열하게 일해야 됩니까? 그 직장 다니고 야근하고 늦게 오면서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 신방하고 한 사람 이상 팀 사역하게. 무슨 말이죠? 빈 곳을 본격적으로 살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남자가, 남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곳 멀리 있지 않습니다. 237 이전에, 237 어차피 우리가 못 갑니다. 가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빈 곳,
그리고 우리 가정의 빈 곳, 그리고 우리 현장, 우리 구역, 지역, 새가족의 빈 곳, 이런 빈 곳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응답의 현장, 오늘 현장화 미리 성취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 성취하느냐? 현장에 성취하신다니까. 그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빈 곳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빈 곳을 살리기 이전에 뭘 먼저 살려야 되냐면요, 우리가 빈 시간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빈 시간을 먼저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이 하루 24시간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그렇죠? 거지로 살든, 아니면 뭐 백수든,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바쁘게 일을 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루의 24시간을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빈 시간에 뭐 합니까? 빈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빈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빈 시간에 어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사탄은요, 어디를 공격하느냐? 빈 시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에 참여해서 말씀 듣고 말씀에 집중할 때는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건드려도 뭐 꿈쩍 안 할 거니까. 그럼 이 사탄이 언제 공격하죠? 비어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언약 속에서 나와서 비어있는 그 시간에 있을 때 사단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빈 시간에 승리해야 됩니다. 빈 시간을 살려야 돼요. 빈 시간을 치유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육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은 빈 시간 중에 특히 이 육신의 시간에 우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시간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육신의 시간은 철저하게 세상 구조에, 세상의 틀에 완전히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들 집에 있잖아요. 또 아이들도 집에 있다 보니까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하루 매일 똑같은, 매일 반복되는 일과, 아침에 일어나서 좀 청소 좀 하고, 애들 아침 먹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 잠깐 또 뭐 조금 있다가 또 뭐 하다가 뭐 하다 보니까 또 저녁하게 되고, 이게요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시간입니다. 그거 육의 영향을 받는 거죠. 매여 있는 거죠. 그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요 막 바쁘게 분주하게 막 쫓겨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멍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육신의 시간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시간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요 다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시간이 비록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지만, 여기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육신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 근데 이 영적인 시간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잘 보지 못해. 왜?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영의 시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 육신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 아니면 천사죠.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24시간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이 어제 하루 종일 내가 불신앙하고 상처와 갈등과 무기력과 무능함 속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갔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하루 종일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다, 뭡니까? 육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시간을 놓친 거예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도록, 말씀을 놓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불신앙, 염려, 상처, 불안, 염려, 낙심. 그럼 육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간을 다 놓치고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영타. 영타가 뭡니까? 영적 자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내가 영적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느냐? 난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렇게만 살아가 버리면요, 영적인 시간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문제사건 빵 터져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뭐가 있죠? 나야가라 폭포. 그것도 바로 낭떠러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습니까? 되돌아갈 수 있어요? 거슬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그대로 낭떠러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불신자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 뭐합니까? 오직 이 육신의 시간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며 나가요. 왜? 이 육신의 시간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주셨다니까. 근데 우리가 빈 시간에 거의 대부분 뭐하죠?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 시간에 뭐합니까? 거의 핸드폰 보고, 빈 시간에 뭐합니까? 뭐 다른 쓸데없는 그 시간 다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축복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모든 빈 시간을 살릴 수 있는, 빈 시간을 치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보좌의 시간. 보좌의 시간이 뭡니까? 지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붙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내 현실,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 속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언제요? 빈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또 우리 직장인들은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경쟁하고 싸우고 막 회의하니까요, 막 붙어야 되고 하니까요, 얼마나 육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 전쟁터와 같은 그 회사 직장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이 보좌의 시간, 이 영적인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루 종일 싸우다가, 하루 종일 혈과 육과 싸우다가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쓰러져 자야 되는 거.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시간, 이런 사단과 세상의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좌의 시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뭡니까? 정시기도는 한마디로 보좌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하루가 막 뭐죠? 그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는, 맞물려 있는 그런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잠깐 바쁘고 분주한, 또 막 힘들고 지쳐있는 그 시간을 잠깐 멈추는 시간. 여러분 기계도 계속 돌아가면요, 언젠가는요 과부하 걸립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내 영이 영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을 안 누리면요, 자꾸 세상의 것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의 물질, 돈, 사람 소리, 인간관계 그 상처에 찌들리고 거기에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내가 집중하는 시간,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보좌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 이 정시기도 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있는 현장과 가정과 내가 있는 그 모든 관계된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부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정시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보좌의 축복에 집중하는 시간. 또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뭡니까? 24기도입니다. 24는 뭡니까? 내가 보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뭐 내가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 외에는요, 내가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청소하면서 애들 돌보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면서 뭐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그게 24기도입니다. 보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면서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일이 왜 힘듭니까?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왜 지쳐서 옵니까? 일만 해서 그래요. 회의만 해서 그런 거예요. 집안일만 해서 힘든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거죠? 보좌와 함께 누림 속으로. 그러면요,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육은 지칠지 몰라도 마음은요, 영적인 힘이 넘치게 됩니다. 왜? 보좌의 능력 속으로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24기도, 바로 무시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 갑니까? 25. 25는 뭡니까? 이제 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25는요,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가정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의 빈 곳, 내가 복음화 되지 않은 내 옛틀 상처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의 빈 곳인 남편과 자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직장 현장 빈 곳, 구역 빈 곳 살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게 25입니다. 보좌의 능력 속으로. 다니엘이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그 모든 사람들이 법을 정해서 왕도 고치지 못하는 그 법이 정해졌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승리했어요. 그 다니엘의 힘입니까? 다니엘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의 능력 속으로. 25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구역과 지역과 직장 현장에 임하게 되면요, 빈 곳 살아나고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보좌를 누리는 시간이라. 이 시간을 여러분이 어디에요? 하루에 수많은 빈 시간, 빈 곳 시간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빈 시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쁜 것 같죠? 아닙니다. 많은 빈 시간들 놓치고 있어요. 낭비하고 있습니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붙잡혀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시간을 회복하고 그 영적인 시간 속에서 뭐 하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시간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우리 경길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살려야 됩니까? 두 번째는 이제 빈 상태를 살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나갔으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어떻다고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낮은 형편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니 귀신이 나가서 떠돌아다니는데 쉴 곳이 없으니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왔어. 원래 그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보다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빈 상태 속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로 보면요, 빈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비어있는 만큼 다른 것이 와서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그 불신자가 왜 망하고 실패합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에서 잘나가고 존경받는데 왜 어느 날 무너지고 실패하죠? 그 불신자 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악령, 귀신 악령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불신자 속에 있는 악령이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린 감사한 건 뭐죠? 우리 속에는 그 악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비어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는 거, 악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 아니면 마귀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사실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빈 곳이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비어있다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집중을 해야 됩니까? 집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상태가 미자립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자립. 여러분 교회만 미자립이 아닙니다. 개개인들도 미자립 상태가 많습니다. 미자립이 뭐죠? 여전히 내 안에 예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예틀. 무슨 예틀입니까? 늘 과거의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과거의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그게 과거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늘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옛 상태, 옛 체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 보십시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거기는 뭐 농사 지을 수도 없죠. 하루 종일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고 다 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영적으로 미자립 상태인 거예요. 조금만 배고프면 먹을 게 없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가난한 땅 언제 나오냐? 늘 원망, 불평. 늘 이 육신의 시간에 잡혀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뭐죠? 미자립 상태인 거예요. 아니, 나이가 30인데, 나이가 40이고, 나이가 50, 60,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는 어른이고 노인인데, 영적인 건요, 그대로 미자립 상태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과 문제가 오면요 흔들흔들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죠? 미자립 상태예요. 그게 빈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정말 미자립 상태에서 내 개인이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미자립 상태가 계속 있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미자활. 자활이라는 건요 스스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건데 미자활입니다. 미자활이 뭡니까? 스스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포로, 속국.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매여있고 묶여있습니다. 돈에 묶여있든지, 자식에게 묶여있든지, 남편에게 매여있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경제, 돈에 묶여있든지, 뭔가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 거. 미자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죠?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이겨요.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사람 말 한마디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미자립, 미자활. 그게 바로 빈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 비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요, 사탄이 와서 그냥 놀이터 삼아가지고 사탄이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한번 훅 휘젓고 가버리면요 가정, 뭐 남편, 뭐 삶 완전 다 무너져버리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 아시죠? 조금만 바람 불고 태풍 오면요 모래 위에 지금 와르르 다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우리가 빈 상태, 비어있는 이 상태를요 빨리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미자립과 미자화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갔냐? 우리는요 충만한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충만한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뭘 얘기하죠? 비워야 된다 얘기합니다. 비워야 된다. 불교 뭐라죠? 자꾸 버려라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네 자아를 버리고 그 명상이 뭐죠?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 것 같죠? 그 속에는요 아주 무서운 이 사단마귀 귀신의 계략이 있습니다. 왜요? 나를 비운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저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불신앙이 파고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충만.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종교는 비워라 말하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만 이 사단의 것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옛 생각에 잡히고, 옛 틀에 잡히고, 내 기분에 잡히고, 감정에 잡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게 뭡니까? 말씀.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말씀 묵상이라는 건요,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왜 미자활입니까?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렸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잘 박힌 못과 같이, 못이 제대로 박혀야지 그 못 위에 많은 것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은 말씀, 또 중요한 우리 본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기도로 채워야 되는 기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요, 거의 육적인 것에 집중하고 매여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할까. 그건 전부 육의 시간입니다. 이 육의 시간에 집중해버리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패러다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나의 영이 충만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영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24 하는 겁니다. 24. 24의 누림 속으로. 그때 내 영이요,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 그럼요, 누가 나 건드리고 나한테 막 싫은 소리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괜찮아요.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 시시하게 보입니다. 나에게 이상한 소리하는 그 사람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요? 내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하면, 주여 저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24를 하지 않으면요, 24 하지 않는 시간은 결국 뭡니까? 사단과 흑암에게 완전히 내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사단이 비어있으니까 금방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젓는 거예요. 사단이 전혀 들어오지 못할 만큼, 불신앙이 전혀 파고들지 못할 만큼, 내 상처와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전혀 나에게 파고들지 못할 만큼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것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40일 집중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책자가 거의 다 이제 완성, 디자인해서 이제 인쇄소로 넘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40일 집중 훈련 시작하기 전에 훈련 책자를 다 전사님 통해서 다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그 보시면요, 매일매일 집중의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또 오전에 이 10시 반에 매일 우리가 생방송을 훈련 메시지 듣고, 점심에 저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충만한 상태로. 예배 드릴 때만 충만한 게 아니고, 사모를 할 때만 충만한 게 아니라 24시간 내가 충만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그게 40일 집중을요.
이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빈 시간을 우리가 살리고 나의 빈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응답의 현장, 응답의 현장이 뭡니까? 이 응답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빈 곳입니다. 이제 드디어 빈 곳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여러분이 있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빈 시간에 거의 육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늘 염려, 근심, 걱정, 그 다음 여러분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는 상태, 아니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흑암에게 완전 노예포로 속국 잡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내가 빈 곳을 살립니까? 나의 빈 곳 살린다?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정의 빈 곳 살릴 수 없어요. 그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진짜 빈 곳을 이제는 이제부터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빈 곳을 무엇을 통해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뭡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길이. 길이 다 열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누가 길입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화된, 충만한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와 후대와 남편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노아 보십시오. 노아 가정에 그렇게 빈 곳이 많아요. 아내, 두 아들, 며느리, 방주 전혀 관심 없습니다. 너는 방주해라. 나는 우리는 우리대로 갈게. 다 그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노아 한 사람만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아들과 며느리와 아내는요 전혀 관심. 그냥 구원만 겨우 받은 거예요. 그럼 가정이 어마어마한 빈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붙잡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노아 한 사람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100% 구원하시고 그 네피림 시대 속에서도 승리케 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 정말 언약 붙잡은 나 한 사람, 이 보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누리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살린다는 거죠. 내가 바로 길입니다. 우리 가정 살릴 길이에요. 우리 직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린다. 우리 구역, 지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변에 뭐 전도할 사람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뭡니까? 바로 시스템이에요. 내가 시스템이 되면 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돼요. 왜? 요셉 한 사람이 플랫폼이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이 시스템이었는데 결국 그 가정, 가문, 나라, 국가 전체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요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한 장소, 언약 붙잡은, 복음 가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 한 사람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가는 장소 있습니다. 또 특별한 일로 인해서 가는 장소 있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갑니다. 아니에요. 그 장소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한 사건. 바로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 뭐합니까? 문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 태신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비록 나는 가지 못하고 나는 실제 만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장소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흑암을 꺾고 역사
하고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간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모든 문제와 사건을 뭐합니까? 전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뭐 재수가 없어서 뭐그 사건이 벌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현장에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사건은 뭡니까?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바로 현장의 달인입니다. 달인. 현장의 달인. 그 현장의 달인은 뭡니까?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만남 속에 하나님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현장의 달인입니다. 우리 경기일대교구 모든 지역 식구들, 또는 이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현장의 달인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응답의 현장, 바로 빈 곳을 살리는 2021년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누굴 통해 하시죠?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크게는 이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죠. 이 세상 나라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세상 임금, 사단. 그게 사탄의 나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사탄 나라, 세상 나라에 잡혀서 늘 거기에 종노릇합니다.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되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세계에 잡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 세상 세계? 아닙니다. 우리 그걸 다 띄어놓고 초월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보좌의 축복, 바로 영적 세계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바꾸면 이때부터 뭐합니까? 이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흐름. 지금 여러분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불신앙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신앙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홍해 앞에서 모세 한 사람 빼고 99.9%가 다 불신앙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홍해 앞에 데려와서 왜 우리를 죽이느냐? 근데 기적으로 그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수르 광야. 그 수르 광야에서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서 쓴물 때문에 또 하나님 원망하고 왜 물이 목마르게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하나님이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단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죠? 엘림.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서 또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신광야, 거기서 약한달 반,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한달반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갖고 왔던 식량들 이런 것도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고프다, 굶어 죽겠다, 그 신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처음으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흐름은 뭐죠?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평, 원망,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그 영적 흐름입니다. 여러분 가정 지금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습니까? 영적 흐름 그대로 가버리면요, 나야가라 폭포, 결국 영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타 지금 빨리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우리 가정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우리 구역과 지역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 영적 흐름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번 40일 집중훈련 통해서요, 가정의 영적 흐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과 지역의 영적 흐름 바꿔야 돼요. 내 회사와 내 직장의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게 40일 집중입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집중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흐름만 바꾸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서기관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서기관입니까? 똑같은 서기관이면 달라요. 율법의 서기관들은요, 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말씀으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게 천국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태에 따라서 천국 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죽이는 율법 서기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뭘 보게 됩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빈 곳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빈 곳.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 빈 곳은 잘 보이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의 빈 곳은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디어 이제 빈 시간을 살리고 빈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응답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드디어 이제 나의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의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해요. 현장과 구역과 지역의 빈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벌써.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빈 곳이 보여야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뭐 하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령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우리 가정 삽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정, 산업, 경제, 지역, 구역,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홀리 팩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려면요? 봐야 되잖아요. 봐야만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장화, 현장 가기 전에 먼저 빈 시간을 살려라. 빈 상태를 빨리 회복해라. 우리가 이를 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40일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40일 5주입니다. 예비 캠프 1주, 그 다음에 치유 캠프 1주, 그 다음에 서밋 캠프 1주, 그 다음에 전도자 캠프 1주, 그 마지막 5주차는요, 초청 캠프.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거의 이제 모든 팀 구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 거의 다 이제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40일 집중해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아닙니다. 저는요, 올 한 해 이 40일 집중에 저는 완전히 예, 도전하는 겁니다. 이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를 복음화시키고 내가 복음화되는 만큼 모든 빈 곳을 다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40일 집중에 진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40일 집중에 가장 앞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팀장을 저하고 전사님이 정말 몇 주간 집중 기도하면서 팀장을 세웠습니다. 그 팀장들이 먼저 여러분 40일 집중에 중요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팀장 수련회, 팀장 훈련을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핵심 끝나고 12시에 똑같이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모든 팀장들은요 다 실시간 방송 들어와서 정말 중요한 언약 붙잡고 40일 훈련을 미리 앞서 준비해야 돼요. 이런 귀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빈 시간 살려야 됩니다. 거의 유괴 시간에 잡혀가서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빈 시간 속에서요 중요한 영적인 시간, 보좌의 시간을 조금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 상태가 빈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현장이 보여요. 빈 곳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빈 곳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화의 주역, 달인이 되는 우리 모든 경기일대교구, 우리 지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역 식구들 2021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입을 크게 열어서 이제 정말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나의 빈 시간을 살리며 치유하게 하시고 나의 빈 상태를 이제 영적 충만한 상태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나의 빈 곳, 가정의 빈 곳, 우리 구역과 지역과 현장의 빈 곳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승리하는, 영적 달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